예, 데이터를 가져오는 get 펑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코드가 또 나와있죠.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를 그대로 해서 get restrung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. 기존에 있는 get restrung 여기 있죠. 얘를 바꿔주겠습니다. 저장을 하고 다시 얘를 릴로드 하겠습니다. 릴로드 하고 그런 다음에 화면이 나타나면은 아직 안 나타났죠. 특정한 어떤 것이든 선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레스토랑에 대해서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. 아직까지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리뷰나 레이팅을 추가하는 방법을 일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우면은 사라지게 되고 그죠? 이런 형식이 됩니다. 또 지우고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한 거예요. 그 코드가 get restaurant에서 id를 입력해서 collection restaurant.id get 돼 있잖아요. 이 id가 무엇인지, 이 닭은 또 무엇인지, collection은 collection이고 닭은 무엇이고 get은 가져온다는 거 알겠지만 이게 뭔지 조금 궁금하시죠? 이런 것들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